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오랜만이죠?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희는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날 농장 언니네랑 빅토리아네 집에 초대받아서 놀러 갔다 왔어요. 너무 좋죠? 여기가 빅토리아네 집이에요. 날씨도 너무 좋고 빅토리아네 집 앞에 딱 도착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뒷마당에는 이렇게 멋진 수영장도 있고요. 그리고 내려다 보이는 뷰가 얼마나 멋있는지 가슴이 확 튀어요. 얼마 전에 농장 언니네에서 모종을 이것저것 얻어왔는데 벌써 심어서 얼마나 잘 갖고 놓았는지 이렇게 튼실하게 잘 자라 있더라고요. 럭키 농장 최 사장님도 점검해보고 싶어서 나오시네요. 인제 꽃핀데. 전문가이신 최 사장님이 고추나무 잘 기르는 법에 대해서 저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뒷마당 오른쪽에 또 텃밭을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오이, 뭐 상추 여러가지 심어 놓았더라고요. 그런 농산물들을 다 검사하고 우리는 이제 맛있는 것을 먹으러 고고씨. 금방 잡아온 너무나도 싱싱한 블루핀 투나 사시미 그리고 야채랑 소스를 준비하고 있는 빅토리아. 항상 빅토리아네 집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 얼마나 살림을 귀엽고 예쁘게 잘 하는지 빅토리아 매력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빅토리아가 얼마나 살림을 귀엽고 예쁘게 잘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구경해 볼까요? 아침 새벽부터 벌써 빅토리아 남편 허먼 아저씨는 샌디에고 랜딩에 가서 친구가 갓 잡아온 블루핀 투나 아주 싱싱한 사시미를 저희에게 대접하려고 픽업해 오셔서 필렛을 떠서 벌써 다 썰어서 세팅까지 다 해 놓으셨대요. 정말 너무 대단하죠? 이렇게 허먼 아저씨의 정성어린 사랑 덕분에 저희가 오늘 정말 세계에서 최고 싱싱한 갓 잡은 블루핀 투나 사시미를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정말 이게 웬 복인지 모르겠어요. 빅토리아 허먼 천사 부부를 만나서 저희가 이렇게 매번 아주 진짜 호강을 호강을 하고 있답니다. 글쎄, 자기네가 이렇게 수없이 많이 베풀면서 항상 그래도 우리를 만나면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 고개가 저절로 숙여져요. 글쎄, 아 진짜 이렇게 좋은 천사 부부를 만나게 해준 오늘도 그 대로 저 하늘나라에 가 있는 대로 생각이 너무너무 나네요. 만약 대로가 암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오늘도 함께하며 우리 서로 얼마나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나눴을까요? 아 정말 너무 아쉽다. 대로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질 때마다 하늘나라에 있는 대로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며 아쉬운 마음을 달랜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친하게 지냈던 허먼 아저씨도 대로가 생각나는지 저보고 대로 정말 너무너무 불쌍해. 걔 너무 불쌍하게 하늘나라 너무 빨리 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허먼 보고 그래 맞아 나도 대로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대로 너무너무 불쌍해. 그랬답니다.
저 높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굉장히 행복해하며 미소 지을 것 같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대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죠? 제가 나중에 대로에 대한 그 영상들, 사진들,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언제 한번 대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대로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고 하늘나라로 갔는지 영상을 잘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대로 덕분에 우리가 빅토리아랑 허먼 부부를 만나서 이렇게 가끔 행복한 시간을 만들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행운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우와 진짜 오마이갓 땡큐 고마워. 빅토리아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블루핀 투나 사시미는 물론 그리고 자기가 오늘 준비한 게 그 던지네스 크랩이라고 되게 맛있는 크랩이 있거든요. 그걸 살아있는 걸 금방 쪄서 우리에게 그 맛을 보여주려고 며칠 전에 벌써 가서 예약하고 최고 큰 것들로 골라서 예약해서 그 라이브 살아있게 보관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배달이 되면 곧 배달이 되면 허먼이 그걸 맛있게 쪄서 저희에게 대접할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아이고 고마워 빅토리아, 이 은혜를 다 어떻게 갚으리? 블루핀 투나랑 옐로테일 사시미도 오늘 아주 이렇게 새롭게 먹는 방법을 알았어요. 요건 블루핀 토로다, 토로 진짜 토로. 글쎄 쌈장 있잖아요. 쌈장에다가 그 마늘을 이렇게 지지지 않고 그냥 다지더라고요. 다지고 그리고 청양고추나 뭐 할라피뇨 같은 거 맹고추 그것도 다지고 그리고 참기름하고 이렇게 넣어서 그걸 섞어서 같이 이렇게 회에다가 올려서 먹으니까 와 엄청 많이 회를 먹겠더라고요. 질리지 않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게 사시미를 먹고 있는데 글쎄 아까 얘기했던 그 던지네스 크랩이 배달이 됐지 뭐예요. 어머니 글쎄 이렇게 쌓아서 갖고 와서 행복한 모습으로 저희에게 보여주거는 살아있는 걸 보여주거는 가서 찐다고 가지고 갔습니다. 아이고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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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이고 이게 웬복인가 몰라. 빅토리아 화만 땡큐 소소소 마치 복의 교호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자기네도 정말 행복해 하더라고요. 럭키 농장 최 사장님이랑 또 농장 언니도 좋아서 싱글벙글 싱글벙글 술도 이것 저거 골라 마셔보고 생애 최고 행복한 독립기념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 이야 진짜 오늘만큼은 세상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다. 우리 신랑도 완전 대왕 대비 대접을 받는 것 같다고 정말 너무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식탁 위에 세팅되어 있는 모든 것들 어쩜 그렇게 귀엽고 예쁜 종지 그리고 그릇들을 구해서 세팅을 해놨는지 이야 진짜 나올 때마다 감탄 감탄 감탄을 했답니다. 100만불짜리 뷰를 가진 너무너무 멋진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암울했던 지난 몇 달
정말 스트레스도 많고 너무너무 힘겨웠던 그 몇 달의 그 삶을 보상받았다고 할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황홀한 독립기념일을 지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민 온 지 20년 만에 생애 최고 행복한 독립기념일을 보내고 있네요. 진짜 빅토리아,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너무너무너무 고마워. 그리고 화모나치 Thank you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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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ch. 오늘의 하이라이트, 드디어 던지는 스크랩이 입장했습니다. 엄청 큰 던지는 스크랩이 예쁘게 세팅돼서 나오니까 와 진짜 사시미 먹고 너무너무너무 배가 부른데 그래도 너무너무 달고 살도 탱탱하고 쫀쫀하니 맛있어서 그냥 마구 들어가요. 그냥 제가 그동안 콜레스테롤 너무 많이 먹어서 그 콜레스테롤 담석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병원에서 치료하고 이제 조금 나아졌는데 에이 모르겠다. 오늘은 그냥 콜레스테롤 프리데이 그러고 그냥 열심히 원 없이 먹었어요. 와 대박. 에이 몰라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데 어떻게 참아요. 그쵸 여러분, 이럴 땐 먹어야 되죠. 아이고 맛있다. 정말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 찐 국물도 정말 맛있었고요. 아주 달고 그 맛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살들도 정말 싱싱해서 달다 못해 그냥 막 쫀쫀함의 그 식감, 아 진짜 황홀하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싱싱하고 맛있는 게맛을 보려면 정말 엄청 비쌀 것 같더라고요. 레스토랑에 가면. 이야 진짜 오늘 웬복이야. 완전 호강하는 날. 우와 대박이다.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더더욱 좋았을걸. 아 진짜 하여튼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캘리포니아 가까이 오시는 분 계시면 짬을 조금 내서 꼭 저희한테 연락하고 들리세요. 알았죠? 혹시 또 알아요? 운이 좋으면 우리 가게에 또 어떤 손님이 그때 마침 싱싱한 사시미를 가지고 오면 또 사시미 대접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던지네 스크랩은 제가 어디서 사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싱싱한 던지네 스크랩을 또 살 수 있으면 그것도 사고 살 수 있으면 또 좋고, 만약에 또 그것도 안 된다면 또 로컬 크랩 사는 곳은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로컬 크랩 사서 또 들통으로 하나 삶아서 원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잖아요. 하여튼 시간이 좀 되시면 연락하고 한번 들려보세요. 알았죠? 조금 전에 지나간 그 간장 소스 같은 건데 그것도 얼마나 맛있는지 새콤달콤해. 아 그리고 그 뭐랄까 그 묘한 어떤 향도 나던데 그건 뭘 넣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리고 거기에다가 할라피뇨 다진 거, 그 청양고추 다진 거, 그거 조금 넣었더니 완전 환상이에요. 그냥 그 게 싱싱한 그 게살을 발라서 그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이거는 진짜 둘이 아니라 넷이 먹다가 다 죽고 저 혼자 나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아 요것도 스페셜한 맛이었어요. 그 허먼 남편, 그러니까 빅토리아 남편 허먼 아저씨가 끓인 건데요. 그 중국식으로 각종 보약 약재 막 그런 걸 넣고 끓였대요. 그래서 그 향이 정말 그 한약 그 쓴 한약 말고 왜 그 향긋한 어떤 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삼계탕 같은 거 그 하여튼 뭐 비스름한 그런 건데 그걸 이렇게 소갈
갈비로 끓였는데 와 정말 그것도 대박 맛있었어요. 그리고 요거 금방 지나간 그 차도요. 무슨 이렇게 과일 말린 거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넣고 차를 만들어 줬는데 그게 그 이렇게 숙취해소 막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몸에 그 불순물들 그런 걸 다 배출시켜 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식사를 조금 이렇게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뭐 이런 걸 과하게 했을 때 그 차를 마시면 그렇게 몸이 아침에 막 가볍고 개운하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 것들 봉투 다 가지고 와. 그리고 어디서 샀는지 알려줘. 그래가지고 하나씩 꺼내서 사진 다 찍고 뭐뭐를 어떻게 넣는지 요차 요거예요 요거. 너무 예쁘기도 하죠. 근데 그 마실 때 그 기분이 뭐랄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뭐랄까 맛이 그 묘하게 기분 좋은 맛? 하여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마켓에서 어떤 거 사고 어느 마켓에서 뭘 사고 그래서 어떤 거 어떤 비율로 넣는지 그거를 다 알아가지고 왔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저희 집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그 차 맛을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연락하고 들려야겠죠. 캘리포니아 오시는 분들, 우리 동네 오시는 분들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어디 보자. 여기 앞에도 꼭 들려서 따뜻한 차도 마시고 그리고 따뜻한 강원도 우리 시골밥 맛도 보시고 그러고 또 같이 얘기도 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가세요. 그리고요 빅토리아네 진짜 트럭을 샀대요 며칠 전에. 이야 근데 나 이렇게 좋은 트럭 처음 봤네 정말. 트럭이 얼마나 좋은지 힘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내가 무엇보다도 그 실내가 야 진짜 얼마나 넓은지 그 중간 의자도 완전 시트가 막 그냥 앞에 그 저기 뭐야 보조석 운전석 시트하고 똑같아요. 아주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 그 의자를 이렇게 제끼면 침대도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잠자고면서도 갈 수 있겠더라고요. 대박 좋은 이 트럭으로 이제 알비를 사서 뒤에 달고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낚시도 다니고 그럴 예정이라고 하네요. 진짜 좋겠다. 빅토리아는 부러워 왕 부러워. 진짜 아이고 우리의 호프 빅토리아 험한 부분은 또 내일 모레 8일날 롱렌지 트립을 가요. 그 롱렌지는 아니고 한 4박 5일 정도인데 블루핀 투나를 잡으러 간대요. 또 잡으면 저희에게 줘서 이제 또 우리들이 또 우리 친구 이웃 뭐 친척들하고 그러네. 행복하게 나누면서 먹을 수 있고 게 또 저희에게 기회를 줄 거예요. 글쎄 아이고 몰라 어떤 복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지 뭐. 고마워 너무너무 감사해. 다음날 아침 요렇게 예쁘게 또 된장국 시라고 된장국을 얼마나 맛있게 끓여가지고 준비를 하고 저희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슬립오버도 하고 그리고 그 맛있는 된장국 먹고 그리고 또 이야기가 끝이 안 나서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왕 데뷔 마마 대접을 너무 잘 받고 왔어요. 정말 감사 고마워. 다음번에는 어머니 요거 건삼 있잖아요. 해삼 마른 거 해삼 이게 그렇게 맛있다네요. 또 빅토리아가 이 요리를 대빵 잘한대요. 그래서 요 요리로 다음번에 만나자고 험한 아찌가 그러더라고요. 아이 행복해.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